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달고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회막 어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쳐 짐승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 피를 흘리면 죄를 면할 수 없고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피는 사람이 시식할 수 없으며 회막 어귀에 제단에 뿌려야 하며 기름기는 불살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며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회막을 떠난 도축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회막을 떠난 도축을 금지하며 이것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제물을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것만이 허락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외엔 누구도 생명을 마음대로 할수 없고,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구약 모두 피를 소중히 여기며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17장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범어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